자, TG 선부배 MBC 게임 스타 리그 승자조 결승전 경기 홍준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준호 선수는 지금쯤 벌써 그 결승전 무대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상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차전 경기까지, 엔터 드래곤에서 경기까지 홍준호 선수가 가져간다면은, 뭐, 예, 그 상상은 이제 현실이 되는 거고요. 이윤열 선수가 이긴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전장은 엔터 더 드래곤입니다. 만나보시죠. 홍준호 선수에게나 이윤열 선수에게나 이 엔터 더 드래곤 이두 번째 전장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겼네요. 만약에 홍준호 선수는 엔터 더 드래곤에서 경기를 놓치게 된다면 유보트까지 몰리기 때문에 네. 예, 유보트에서 이윤열을 이기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 뭔가 총력전을 펼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왔을 테고요. 예, 건틀렛 TG에서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는 뭔가 좀 약간 완벽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의 어떤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굉장히 조합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 건틀렛 TG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는 뭔가 좀 색다르게 좀 기습적인 전략을 활용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홍준호 선수는 뭐 여유 있게 일단은 뭐 그러니까 3회 처리를 피고 난 이후에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 저그가 3회 처리를 피고 난 이후에 그 테란의 3배럭스에 요즘은 대부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3회 처리를 피고 그다음에 경기를 성큼 콜로니를 많이 건설을 하면서 경기를 플레이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2회 처리 상태에서 빠른 태클을 확보를 해서 경기를 할 건지 이걸 결정을 잘 해야겠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홍준호 선수가 과연 이번 경기 이기면서 결승전 진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윤열 선수가 원점으로 돌릴 것인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홍준호 선수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음만은 사실입니다. 엔터 더 드래곤에서의 플레이를 아마 본인은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틀렛 TG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적의 전략들이 있고 적이 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안 해왔을지언정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는 홍진호만의 플레이를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저 표정은 무언가 경기가 1차전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네. 이윤열 선수 특징이 연패하다가 쭉 연승하면서 이겨버리는 끝내는 이런 게또 이윤열 선수 특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윤열 선수가 지금 이첫 번째 경기를 보고 생각을 해보건데 연습량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걸 틀렸거든요, 지금. 자, 뭐 두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수많은 팬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윤열 선수의 진영, 역시 2인용 맵, 엔터 더 드래곤스 11시 쪽을 차지했고요. 5시 쪽은 홍진호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홍진호 선수의 그 게임을 해설하다 보면 야, 진짜 홍진호 저그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자주 느꼈었는데 네. 1경기도 제가 지금 뭐 CM 나가고 맵 설명하고 뭐 그런 동안 좀 돌이켜봤더니 야, 역시 홍진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마당 뒷마당 성큼 콜론이 아끼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이 건설해서 방어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의 병력들이 공격을 왔을 때는 그것을 막아낼 만한 병력들이 타이밍 좋게 딱 갖춰지고 그리고 발키리 잡아내고 나니까 다수의 메탈리스크 체제로 전환. 야, 이거 역시 홍준호라는 예. 말이 뭐 예, 공감이 가네요. 그렇지만 홍진호 선수의 저그는 뭔가 다르지만 아직까지 아쉬운 것은 그 정규 메이저리그에서의 우승 경력이 없다는 거. 이번 예. 경기 이겨서 이번에는 나 진짜 우승할 거다. 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 첫 번째 경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배3이 좀 늦게 추가가 되는 체제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발키리를 네. 선택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뒷마당 쪽에서 발키리가 웬만큼 싸워주다가 빠졌어야 됩니다. 발키리를 유지를 해야지만 확장을 해도 뭐 뮤탄스가 많이 모이는 타이밍에 당분간은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이윤열 선수가 그런 판단에서도 약간 미스가 있었다는 점이 아쉽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는 뭐 가스 채취하는 자원 채취하는 그 SCV를 붙이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수가 연습량이 부족했을 때 뭐 그런 그 기본적인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나중에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 좀 그런 연습량에 대한 부족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른 맵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크죠. 그렇죠. 예, 건틀렛 TG는 아무래도 아, 진호 형 저거를 상대로는 좀 힘든 것 같아. 네. 뭐 그러고서 비율을 뭐 연습량을 100%로 놓고 본다면 건틀렛 TG 한 30%, 나머지 뭐 40, 뭐 이런 식으로 40, 30 이런 식으로 약간 비중을 덜 두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그 홍준호 선수를 상대로 이훈열 선수가 몰래 팩토리를 했을 때 그것도 다 들켜버리고요. 그렇죠. 준비가 예. 자 위쪽 화면은 이훈열 선수의 게이러면 네. 그리고 아래쪽 화면은 홍준호 선수의 게이러면을 보고 계십니다. 3회 처리에 특화된 3배럭 전략이 예 테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터드 드래곤에서 예,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윤열 선수는 그것을 쓰면은 3회 처리 저그를 완벽하게 예,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그 3배럭 체제를 테란의 3배럭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략을 준비를 해왔을 거고요. 그래서 예, 지금 해처리 펴진 방향을 보면은 바깥쪽에 나가서 지금 해처리가 펴진 게 아니라 네. 예, 본진 입구 쪽에 지금 해처리를 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뭔가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준비된 것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1대0으로 홍진호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글링 4기 뽑고 지금 바로 레어를 눌렀거든요. 네. 역시 그 레어 테크를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은 예, 3배럭에서 나오는 예, 테란의 머린 메딕, 그 다음에 파이어벳 물량을 당해내기가 힘듭니다. 아카데미. 예, 이러면서 배럭스 한 번 더 늘리면서 예, 저기가 3회 처리를 했을 때 양쪽을, 그니까 두 가지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진입로를 양쪽으로 압박을 해주면은 그 두 가지 곳에다가, 그니까 성공 콜로니가 한 구역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성공 네. 콜로니를 양쪽으로 분산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자원적인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어도 상대적으로 한 군데다가 성공 콜로니를 몰아서 지었을 때보다 좀 취약해집니다. 네. 양쪽으로 분산해서 지으니까요. 그 틈을 노려서 한 곳을 뚫어버리는 그런 식의 전략 준비를 해온 것 같죠? 자, 홍준호 선수는 히드라 레스크댄. 네. 베럭스 둘, 아직까지 하나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베럭스 하나가 더, 예, 아, 예, 아카데미가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베럭스 하나를 더 누르겠죠? 예, 짓겠죠? 자, 공간이 설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트립 콜로니. 3배럭이 아닌데요. 지금 체제를 봤을 때,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네. 아카데미가 지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카데미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베럭스를 하나 더 늘린다면은, 그렇죠. 예, 3배럭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물량이 추가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3배럭스의 효과를 내는데 조금 예, 타이밍이 좀 늦게 예, 됩니다. 그런 네. 입장에서 지금 이윤열 선수가 준비를 해온 것은 내가 3배럭스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홍진호 선수가 다른 것을 분명히 선보일 거다. 그렇게 예상을 3배럭스로 예상을 시켜놓고 자신은 뭐 빠른 테크, 예, 뭐 드랍십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네. 분명히 3배럭스에 대항하는 저그의 체제는 러커를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은 이윤열 선수 플레이가 딱 정석 플레이입니다. 아카데미 완성 타이밍, 그리고 팩토리에 올라가는 타이밍, 엔지니어링 베이도 지금 없거든요. 그게? 딱 정석 플레이인데 이 정석 플레이의 의미는 역시나 상대방의 플레이를 보고 맞춰가겠다는 의도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저글링 러커라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스타포트까지 자연스럽게 테크트리 올리고 드랍시 활용하고 네. 뮤탈리스크라면 배럭도 하나 더 늘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갖추고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의 그 모험성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안정적으로 첫 경기 졌으니까 상대방의 체제를 조금 있으면 이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러커 체제라는 게 파악이 되면 컴세 스테이션 빨리 달렸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 싸움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러커 체제네. 그러면 드랍시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도 높고요. 네, 네. 자, 이윤열 선수 그러면서 스타포트 올라간 상태 컨트롤 타워까지 붙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드랍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벙커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첫 경기 패배를 진짜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3배럭스 했다가 이런 식으로 본진 자원만으로 플레이하고 그래서 한 번 잘못 싸워서 뭐 러커 저글링에 싸움 밀리고 빈지털이 당하고 뭐 이러면 네. 테크트리가 늦으니까 그 경기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맞춰가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 딱 정석 플레이를 했을 때는 페라멜 플레이해보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아카데미에서 머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눌러줄 그 비용 좀 짜내는 것이 네네.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 머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테크트리를 올리게 되면 이 타이밍밖에 누를 타이밍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먼저 지을 경우에는 저 타이밍도 안 나옵니다. 네네. 예. 자 일단 드랍십 출동 준비를 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그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나요? 이윤열 선수 나왔던 병력. 그리고 호철이 기습적으로 하나 폈죠 지금. 예, 홍준호 선수 지금 네. 타이밍에 예, 자신의 앞마당이 아니라 이곳에다가 해처리를 피는 선택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위치거든요. 네. 예, 가까운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드랍십에 타격을 좀 입겠는데요. 자, 일단 홍진호 선수의 네. 본진은 그게 아닌데요. 야, 본진으로 만약에 그 들어갔으면은 본진으로 만약에 드랍십이 난입이 됐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요. 걸린 것 같습니다. 뭔가 걸렸으니까 저글링, 예. 예, 저글링이 그 길목에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윤열 선수가 드랍십을 네. 본진 날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근데 옵저버 화면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저글링, 그러니까 저글링과 러커가 센터 지역을, 이 엔터 드래곤 센터 지역을 완벽하게 좀 약간 경유를 했을 때, 지나갔을 네. 때쯤 예, 드랍십이 섬에 있었거든요. 네. 예, 이상하네요. 예. 좀 이상합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몰래편 확장 기지 쪽으로 경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윤열 선수. 이거는 이 그냥 지역은 예 드론 쫓아가지 말고 해처리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 예 이윤열 선수 오늘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나요? 아 자 홍준호 선수 저글링이 사막 달려들면서 올라타는 스코어가 그렇죠. 아 어쨌든 이 확장 기지는 기습적으로 아예 잡혔네요. 예. 예. 이 확장 기지는 기습적으로 지금 그 홍준호 선수가 가져간 그 확장 기지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진출했었던 머린 메딕 병력과 그 다음에 드랍십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네. 앞마당에 가스 확장 기지까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스파이어 테크까지 올라갔다면은 그 홍준호 선수가 체제 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생겼고요. 이윤열 선수는 당장 한방 병력 그 데리고 진출하면서 확장까지 해야 되는 좀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기는 했네요. 홍진호 선수가 네. 진짜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이승원 해설께서 지적하셨듯 기습적으로 저 지역에 해처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앞마당만 지정 말고 그 다리 넘어 있는 저 지역 말이죠. 네. 저 지역이 가스멀티이기 때문에 저 지역 확보한 것을 이제 이윤열 선수가 드랍십을 뒤늦게 봤는데 저렇게 되면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쯤 앞마당 멀티 지역에 해처리 가져간 것은 안 봐도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앞 지역까지 이미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가져갔다라는 거. 그 지역에 그 채취한 자원은 유닛으로 환산됐을 때 이윤열 선수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자, 분위기가 홍진호 선수에게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러면서 그 흐름을 이윤열 선수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관심사고요. 네. 이윤열 선수의 이 전진을 홍진호 선수가 저 유닛으로 어떻게 예, 되돌리느냐 혹은 진출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 네. 이것도 일단은 관건이긴 관건이거든요. 네. 어쨌든 저그가 하이브테크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테란의 한방 병력이 모여서 나오게 되면은 네. 저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기 좀 껄끄러울 수밖에는 없는데 일단은 뭐 배슬 하나 추가가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홍진호 선수가 확장 타이밍 좋았고 그다음에 뭐 자원 상태도 지금 당장은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이 한방 병력의 앞마당 확장 기지와 기습적으로 확장한 저 곳 두 군데가 동시에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그렇죠. 예, 패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열 선수는 홍진호 선수의 그 몰래 초기부터 확장하기 시작한 그쪽으로 네. 일단은 예, 저 그 전진 확장 쪽에 있는 드론은 다 빼버리고 네네. 아, 역시 이 한방 병력의 규모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저 병력을 잡아내기 위해서 유닛을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다리께에서 싸우는 전투는 이윤열 선수가 예. 아주 잘한 겁니다.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이윤열 예. 선수 급하게 일단은... 지금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은 그 공격 네.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해처리 파괴. 홍진호 선수의 해처리는 이제 이곳 그리고 본진 이외에는 홍진호 선수도 그다지 네. 많은 확장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좁은 구역에서 계속 네네. 다리다리, 예, 다리를 끼면서 지금 이윤열 선수가 예, 싸움을 하려고 할 텐데. 어, 홍준호 선수 다리 잡고 있었어야죠, 지금. 그렇죠. 자, 다리를 무사하게 건너옵니다. 이윤열 선수. 성큰 걸로 두 개까지 지키고 있는 홍준호 선수의 멀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네네. 했던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다리 깨서 그 먼저 테란이 자리를 잡게끔 네. 하면은 안 되고요. 일단 홍준호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컨트롤 잘 보고 컨트롤해요. 디펜시브 매트리스만 너무 때렸습니다. 사이언스 매트리스도 잡히지 않은 상태 홍준호 선수 김치기 들어가면서 걸어오고 있다면 이쌈 홍준호 선수 아... 예 테란 병력 남기게 되면은 네네 안 됩니다. 아, 자 이거 안 돼요. 예. 홍준호 선수의 확장이 무너지는 상태. 그리고 이훈열 선수는 추가 병력이 출발을 했습니다. 해처리가. 해처리. 자, 예. 자, 살려냈어요. 살리기는 살렸습니다만은 다시 이 머린들 뛰어와서 예. 해처리 툭 건들면은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당장 지금 홍준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적은 것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자, 공일업 상태 되어 있는 네. 이훈열 선수의 머린들이 나머지 해처리를 오지 않는군요. 자, 일단. 홍준호 선수에게 분위기가 좋게 넘어갔던 것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70인 우린 스탑러커입니다. 자, 순식간에 계속 후. 네. 근데 당장 지금 나와 있는 이윤열 선수의 저 병력의 앞마당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문제예요. 여기 네. 건드리기만 하면은 해처리는 파괴될 것 같은데요. 테라는 본진 자원 더 이용하면서 탱크와 베슬, 예, 이렇게 한 개씩 보유한 다음에 앞마당 쪽에 있는 러커 한 개 금방 없앨 수 있거든요. 예. 잠깐 신경을 못 쓴 틈에 사이언스 배슬 하나 떨어집니다. 사이언스 배슬이 한 개가 잡혔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건 그렇죠. 앞마당 쪽에 지금 뮤탈리스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네네. 컨트롤 하느라고 그랬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저 배슬 하나 잡아내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러커로 이 병력들, 전진 병력들도 잡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준비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한방 병력이 지금 모이고 테란이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지상 병력들 유지하면서 가스 채취하고 사이언스 배슬 모아가면은 뭐 하이브테크 올라가서 가전이 뜬다고 하더라도 예 배슬로 잡아내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의 관건은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 확장 기지가 앞마당 확장 기지를 얼마나 좀 견제할 수 있느냐 견제할 네. 수 있느냐가 지금은 문제예요. 앞멀티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테란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자, 가디언 그렇죠. 준비 중입니다. 네.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견제 수단으로 가디언 선택을 했는데 네. 큰 효과를 볼지는 의문입니다. 네. 예. 병력, 테란의 병력들이 지금 워낙에 잘 갖춰진 상태이기도 하고 네. 이 중간 지역에서 센터 싸움을 하게 될 저 병력들은 저글링 러커, 저 정도 규모의 병력들은 정말 안 되거든요. 지금은 상대가. 그렇죠. 이건 SCV 일단 빼고 베슬가 머리 메딕으로 막아내면 그만이고요. 자, 베슬이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와서 가디언에게 이리딧을 하나씩 걸어줍니다. 베슬 하나 추가. 양동 작전이 필요합니다. 왜 안 빼죠, 이윤여 선수. 그리고 홍준호 선수도 네. 센터 쪽에 있는 그 저글링과 러커 이 병력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들 게 아니고요. 달려들 병력이 예. 아니고요. 뒤쪽으로 빠지는 홍준호 선수. 예. 뒤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윤열 선수의 본진 쪽으로 좀 그 공격 타겟을 바꿨어야죠, 지금은. 그 앞쪽에, 그러니까 내려오는 계단 쪽에 병력들 네네. 러커가 대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테란의 병력들이 최대한 지금, 최대한 안 모이게끔. 예, 그런 플레이를 지금은 해줘야 됩니다, 홍준호 선수요. 네. 자, 이윤열 선수의 확장 쪽으로 이번에는 저글링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저글링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본진 지역에서 모이는 병력들이 다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면 파이어맨 네다섯 마리 있어도 그냥 이 병력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병력을 한 번쯤 뭐 지금 뭐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네네. 그렇죠. 그런데 벌써 자 디파일러가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지금 홍진호 선수의 디파일러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네. 지금 당장 뭐 베슬에 의해서 가디언들 전부 다 잡혔고 예. 그다음에 지금 디파일러가 포격이 지금 당했죠. 이레네이트 걸렸죠. 이레네이트 예. 어쨌든 뭐 디파일러가 없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 저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막을 만한
시간이 없게 되는데요. 네, 디파일러의 존재는 그만큼 대단한 거였습니다, 지금. 자, 두 선수 서로 이거 왜 백코 백키의 싸움. 벙커 비었죠, 벙커 비었죠. 파이어맨 쪽으로, 파이어맨 쪽으로. 자, 그러면서 딱 아드레미 업적 올림으로 만들어지는 홍진호 선수. 자, 이윤호 선수 교차 공격. 엔터리는 파괴됩니다. 자, 본진 이제 마비됐습니다. 그럼 본진이 네네. 마비됐으면 이병력만 잡으면 끝 아닙니까? 네. 예, 딥파일러 생산해서 지금 해철이 피는 방향, 저 방향보다는 차라리 이윤열 선수 탑장 앞멀티 근처에 게스왁센 기지를 가져가는 편이 지금으로선 조금은 나았고요. 네. 예, 왜냐면 머린들 이쪽으로 빠지다가 그냥 발견해서 드론 잡고 저 해철이 파괴하면 끝이거든요. 네. 자, 두 선수, 이윤열 선수의 진영 쪽으로 자, SP 다 나옵니다. 지금 저글링이 해야 할 것은 서플라이 디포 답. 다 파괴시키는 플레이입니다. 네네. 서프라이즈 아카데미를 다 파괴시키고, 네. 그리고 최대한 그 본진 내에서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지금 홍진호 선수는 아직 그래도 자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황 아닌가요? 글쎄요. 홍진호 선수는 지금, 뭐, 이윤열 선수는 지금 자원이 다 했기 때문에, 네. 예, 더 이상 병력을 또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이 없고요. 자, 예, 저병력이네요. 예, 홍진호 선수가 지금 본진 자원과 그 다음에 앞마당 자원, 앞마당에서 채취된 자원을 예, 최대한 끌어모아서 딥파일러를 지금 생산을 했거든요. 딥파일러의 생존율이 자, 여기서 베스트 장치면 예, 그렇죠. 자, 이거 5인 사격 아닌가요? 5인 사격. 홍진호 선수가 이 경기 거의 잡았네요. 네. 예. 와, 이거 뭐 경기가 예. 자, 이윤열 선수. 자, 죽어지 막거니 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코너에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호 선수의 가난한 상태에서 네네. 자원을 쥐어 짜가면서 플레이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정말 빛을 발했네요. 예. 그게 참 저그 유저로서 갖추기가 힘든 어빌러티인데, 네. 예, 그런 능력을 지금 홍진호 선수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어렵고 소규모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건물들은 모두 부상해서 떠다니고 있는 상태. 네. 스멀티 없고. 예, 그리고 뭐, 하이브 이제 완성됐고,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뭐, 가스 다량 소모하는 유닛들을 조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데, 네네. 카디언 내수로 앞마다 멀티죠. 피해 약간 주고요. 디파일러 생산해서 상대방의 병력도 어느 정도 커트하는 데 성공하고, 그리고 쥐어 짜내서 결국엔 스커지와 너커와 디파일러까지 조합을 해내고 상대방의 중요한 유닛이 사이언스 패스 잡아내고. 자, 홍진호 선수는 네. 다르네요. 자, 지금 보이는 저 SCB가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SCB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근데 자원이 지금 30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저런 그러니까 테란의 한방 조합에 대항해서 저렇게 화려한 저그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침착함 자체도 정말 칭찬을 해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글링을 왜 쓸까 게임 내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결국엔 저글링이 큰일 했네요. 홍진호 선수! TD3국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 진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은 컨트롤로 극복할 만한 그런 그 상태. 아니에요. 예, 상태와 조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테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GG! 홍진호 선수, TD3국 MBC 게임 스타리그 11월 30일에 열릴 예정인 결승전 경기! 퀘스트 평력, 오리스 평력 결승전 경기 한쪽 자리를 홍진호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홍진호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솔직히 뭐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가 좀 일찍 끝났다. 뭐 홍진호 선수가 뭐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잘한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그 점은 인정하고요. 근데 뭐 기대했던 것만큼 예, 경기가 그렇게까지 치열하지는 않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유에는 이윤열 선수의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그 잔실수라든가 아까 그 마지막 대치 상황에서 예, 사이언스 베스를 그 스커지에 그냥 무력하게 내주는 예, 좀 컨트롤 상의 예, 전에 하지 않았던 컨트롤도 잘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고 예, 이런 그 예,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연습량 부족이든 아니면 경기 내에 그러니까 홍진호 선수의 플레이에 많이 휘말려서 그런 실수를 했던지 간에 예, 이윤열 네. 선수는 패자조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예, 좀 더
아, 좀 신중한 경기, 뭐 이런 그 신중하고 그다음에 연습량, 많은 연습량과 그다음에 네. 맵에 대한 파악, 뭐 맵에 대한 파악은 다 돼 있겠습니다만 맵에서 어떤 그 전략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경기로 짧게 끝났는데 홍진호 선수는 평소 때 홍진호 선수가 맞았습니다. 예. 그 잔실수도 없었고 전체적인 게임 운영이나 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공격으로 전황을 좀 뒤바꾸는 플레이 그런 것들 모두가 홍진호 선수는 역시 홍진호다라는 그 얘기가 나올 만한 플레이였던데 반해서 이윤여 선수는 뭔가 이상했어요.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할 선수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엔터 더 드래곤에서는 네. 좀, 예, 뭐, 이윤열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든 아니면 정말 게임이 안 풀렸든 이윤열 선수답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승자조 결승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2-0으로 이윤열 선수를 꺾으면서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고요. 이윤열 선수는 이제 패자조 결승에 갔죠. 그래서 이병민 선수와 최원성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자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 경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